안녕하세요. 꽃피부 언니 김가든이 왔습니다. 제가 피부 사막화를 알아보기 위해 두바이에 직접 가서 피부 건조함도 느껴보고 그 건조함을 좀 지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팁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두바이에 갔다 왔었는데 오늘 좀 그 피부 사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점차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근데 나이도 먹는 것도 슬픈데 피부가 되게 많이 변화하는 걸 느낄 거예요. 특히 이런 눈가 부분이 갑자기 건조해서 처진다던가 볼 쪽 부분이 건조하다던가 이런 게 피부가 단지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 속으로 이제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위가 되게 작게 나타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거라서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또 뭐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되게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제 사막 같은 경우는 정말 메마른 땅에 어떤 물이 가던 되게 좋은 영양분이 가던 다 흘러보낸다고 해요. 그게 왜냐? 사막이기 때문이죠. 이미 그 속 안에는 영양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부 사막화가 시작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에센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그게 다 그냥 피부 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피부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마사지 방법과 또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그런 마사지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환절기 스킨케어 때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또 사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저는 아침에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조금 붓기가 가라앉는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하시면 좋더라고요. 피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헤라 셀 에센스예요. 피부가 되게 맑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겁거나 또 너무 가볍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만 진짜 발라도 정말 촉촉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토너나 스킨 같은 걸 쓰면은 이제 좀 건조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건조하지 않아서 되게 만족하면서 진짜 이거 제가 한 통 썼고 지금 이만큼 더 썼어요. 그리고 미스트로도 가지고 다닐 만큼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한 해 쓸 때마다 쓰란 양이 있는데 사실 이만큼 다 못 쓰고 하루 이틀 정도 해야지 한 양을 다 쓸 수 있는데 먼저 깨끗하게 손을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주얼리 같은 거 끼시잖아요. 이런 거 다 빼주세요. 얼굴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많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주얼리를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깨끗이 해주시고 이렇게 맨손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비벼주세요. 손에 열을 내주시는 거예요. 셀 에센스를 듬뿍 해주신 다음에 이걸로 이런 목 쪽을 먼저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 어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승모근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승모근을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풀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지 여기 쌓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목 쪽 있잖아요. 이런 림프선을 이렇게 부드럽게 툭툭 눌러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런 림프선만 자극을 해줘도 얼굴에 붓기랑 순환이 되게 잘 되면서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 이 에센스를 또 눈가에, 입가에, 건조한 부위에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한 번 더. 사실 진짜 귀찮죠. 하지만 우리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예뻐지고 또 피부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저 영상 보면서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그게 저는 단지 제 영상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평소보다 훨씬 더 꾸준하게 노력하고 피부에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가도 이렇게 손에 열이 나면서 좀 더 순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서 열을 내준 손에 한 번 더 셀 에센스를 충분히 줘서 얼굴에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특히 목 쪽을 마사지를 해주니까
기도 많이 빠지지만 되게 아침에 상쾌하더라고요. 아침 잠도 잘 깨고. 이렇게 아침에 붓기도 빼면서 림프선을 자극해서 순환을 도와줘서 얼굴이 맑아질 수 있는 마사지 팁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밤에 쓰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뭘까요? 이거 뭔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것도 두바이 갈 때 굳이 바리바리 이렇게 챙겨를 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코넛 오일이에요. 날씨가 좀 추우면 이렇게 딱딱하게 고체 형태로 변해요. 근데 흰 색깔 바랬는데 이걸 덜었어요. 보시면 체온에 닿으면 이게 이렇게 녹아버리거든요. 이걸로 클렌징 일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뭐 메이크업도 지우고 피부에 있는 파운데이션도 같이 지워주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근데 겨울에 쓰시면 되게 촉촉해요. 이거 한번 쓰시고 휴지로 살짝 닦아내신 뒤에 다시 클렌징 폼이나 뭐 클렌징 비누 같은 걸로 닦아주시고 태안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피부에 연양분도 가고 그다음에 트러블 있으신 분들에게도 되게 좋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화학 제품보다는 이런 천연 제품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고플 때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배고픕니다. 이거 스트레스스를 구입을 하시면 손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 스트레스스 전용 이 케어 코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솜이 앞면은 이렇게 물결 무늬로 되어 있고 이쪽 면은 조금 부드러운 각질 케어를 할 수 있고 뒤쪽 면에는 메쉬 무늬가 있는 이런 천이 덧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묵은 각질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 면 케어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메쉬 타입은 잘 안 써요. 워낙에 순한 걸 좋아하고 자극적이거나 각질을 많이 해주면 또 피부가 벗겨지는 타입이라서 저는 그냥 보통 이 물결 무늬로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요. 클렌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미스트 우리 제가 코코풀 친구에게도 뿌려줬었죠. 세안하고 나와서 그 화장실에다 그냥 비치를 해두거나 그냥 갖고 다니면서 뿌려주고 있고 제가 전에도 스킨케어 때 많이 알려드렸던 게 이렇게 다 쓴 수분크림 통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솜에다가 셀 에센스를 듬뿍 넣어서 여기다 차곡차곡 다 넣어놔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면 그냥 이 자체로 팩을 할 수도 있고 클렌징도 할 수 있고 각질도 케어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세안용 솜을 만들 때는 절대 아끼지 않아요, 셀 에센스를. 피부가 특히 자극적이고 붉은 날에는 그냥 올려놔요. 모공 숙축 효과와 또 그런 붉은기를 좀 내려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 솜으로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뭐 코 부분, 턱에 있는 턱피지, 뭐 이마에 쌓인 이런 머리와 피부가 가까운 곳에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이마 쪽으로 내려와서 또 트러블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도 꼼꼼히 닦아서 매일매일 데일리 피부 각질 케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평소 사용하는 뭐 세럼이나 에센스 쓰고 크림을 쓰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 에센스, 크림, 뭐 세럼 뭐 이런 걸 다 어떤 순서대로 쓰냐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쓰는 순서는 묽은 것부터 먼저 쓰시는 거예요. 토너가 로션보다 더 묽죠. 그러면 토너를 먼저 쓰시고 세럼과 에센스를 난 둘 다 써. 근데 그 두 제형 중 더 묽은 제형을 먼저 쓰시고 그런 가장 액체에서 고체 같은 그런 제형인 크림을 마지막에 쓰시는 거겠죠? 나는 평소에 매일매일 건조해. 나는 피부 겉면은 유분이 올라오는데 속은 너무 건조해.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민가든이 알려드린 이런 꿀팁? 데일리 케어법으로 꿀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또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